경주거리 2300m 제28회 그랑프리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한가운데 6번마 오경환 기수의 우길동자, 바깥쪽 7번마 조경호 기수의 롤링온 스트롱 등이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씩 진로를 변경하는 6번 오경환 기수의 우길동자, 그리고 7번 조경호 기수의 롤링온 스트롱, 이 두 마리 말이 앞서 다닙니다. 그 뒤를 조창욱 기수의 9번 크래프티 루이스가 3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마 오경환 기수의 우길동자, 2위는 7번 조경호 기수의 롤링온 스트롱. 간격은 약 2마신 정도로 벌어집니다. 6번, 7번, 9번, 4번, 3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어 가고 있고, 안쪽 1번, 바깥쪽 10번, 그 뒤를 5번, 2번, 5번, 2번, 그리고 8번 따르면서 이제 주선주로 1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마 오경환 기수의 우길동자 여전히 앞섭니다. 2코너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6번마 오경환 기수의 우길동자, 그 뒤를 7번 조경호 기수의 롤링온 스트롱과 9번 조창욱 기수의 크래프티 루이스 따르고 있고, 4번 문세영 기수의 벨리브리, 다시 그 뒤로 3번 박태종 기수의 불패기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곽 최범윤 기수의 10번 동반의 강자가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곡선주로 빠져나가 관람대 건너편 외주로의 한 마리씩 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앞서나가고 있는 6번마 오경환 기수의 우길동자, 경주 중반전까지 순조롭게 풀어갑니다. 5마신에서 6마신까지 앞서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마 문세영 기수의 벨리브리 경주 중반 승부수를 띄우는 듯 선두 6번 오경환 기수의 우길동자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10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가 바깥쪽에 3위권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6번, 10번, 4번 3마리만 앞서달립니다. 3번 박태준 기수의 불패기상, 다시 안쪽 7번 조경호 기수의 롤링온 스트롱, 그 뒤를 5번 유현명 기수의 킹캐팔로스가 따르고 있고, 9번 조창욱 기수의 크래프티 루이스는 이제 후미권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2번 히토민 기수의 행복드림, 현재 최후미에는 8번 조찬욱 기수의 개선장군이 쳐져 있습니다만 경주 아직은 중반전, 이제 3코너 진입을 눈앞에 둡니다. 선두 6번마 오경환 기수의 우길동자 여전히 앞서갑니다. 2위는 10번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 이제 간격은 1과 2분의 1마신, 다시 반마신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6번, 10번, 10번, 6번 간격 좁혀졌고, 그 뒤를 3번마 박태종 기수의 불패기상, 안쪽 4번 문세영 기수의 벨리브리 따르면서 이제 4코너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됩니다. 선두는 6번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로 바뀌는 듯 10번, 6번, 3번, 4번, 8번, 5번, 2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 10번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 과연 대회 2연패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안쪽 3번마 박태종 기수의 불패기상이 따라붙습니다. 결승전 넘어 300m 점 선두로 돌파하는 10번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 외곽 한복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쪽 3번마 박태종 기수의 불패기상과 그 옆을 파고드는 8번마 조찬영 기수의 개선장은, 그러나 선두는 10번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 나머지 100m 이제 그랑프리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10번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입니다. 약 6마신까지 앞서고 있는 10번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 안쪽 파고드는 8번과 바깥쪽 3번의 2위 다툼, 3번 8번 8번 3번 간격 좁혀집니다. 선두는 10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였습니다. 2분 27초 0의 기록으로 제28회 그랑프리 결승선 1위로 통과한 10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입니다. 최범현 기수의 10번 동반의 강자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면서 결승 직선주로 빼어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작년 이 대회 우승말이기도 한 동반의 강자, 이번 경주 우승이 확정되면은 제28회 그랑프리의 영예와 함께 10연승